별은 탄생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간다. 죽음의 순간, 별은 작은 먼지로 우주에 뿌려지고 우주에 흩어진 이 별의 부스러기는 저마다의 질서로 뭉쳐 새로운 별로 탄생한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품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별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별에서 태어난 우린 미지의 죽음으로 나아간다. 지구라 불리는 세계에 몸을 담은 우린 탄생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별의 죽음에서 왔고, 우리 생의 끝에선 새로운 별이 뜬다. 밤하늘에 펼쳐진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아마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일 것이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별로 탄생한다.
이 무한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존재한다. 우린 우주의 일부이고 수억 년간 이어진 별의 탄생과 죽음을 간직한 우주 그 자체로 존재한다. 우린 우주를 바라본다. 그리고 우주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보기를 염원한다.